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.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.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. 마리아가 듣고 놀라 말하되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. 마리아와 요셉은 온 로마 지역의 인구 조사로 인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.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.